우리 유전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의 힘은 뭐 안에 있는 거예요? 진실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선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선미 안에 그 생명의 에너지, 생기만, 좀 현실적으로 말하면은 자연 치유력이 거기에 나와요. 자연 치유력이란 것이 바로 생기예요. 그 생기가 막혀서 유전자가 꺼져서 질병이 생겼다면 그 생기를 다시 공급받는 것이 자연 치유력을 공급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자연 치유를 하는 에너지가 정말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유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여러분이 자세히 좀 배워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전자란 게 뭐냐? 유전자를 우리가 DNA라고도 부르고, 혹은 영어로 gene이라고도 부르고, 그런데,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는 어쩌냐면 유전자는 프로그램이다. 그랬습니다. 뭐 하는 프로그램? 생명 유지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생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계획된 대로의 생명 유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다. 음식 먹는 것도 생명 유지 뭐예요?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음식을 먹었으면 소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소화시킬 재주가 없어. 그런데 위장세포 속에 그 소화물질을 생산해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 생명 유지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유전자인데 그 프로그램이 켜져서 또 켜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외부로부터 힘이 들어와야 돼요. 그 힘이 들어와서 그 필요한 유전자를 켜서 그래서 필요한 소화물질을 생산해서 그래서 음식을 소화되게 해서 소화된 그 영양소를 우리가 섭취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 유지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생명 유지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도 뭐예요? 모르고 살고 있어. 내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그 병균에 의해서 내가 죽지 않고 극복하고 그 병균을 죽이고 살아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 유전자로 짜져 있다면 짜져 가지고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우리는 생존해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전자를 공부하면서, 야, 그 유전자에게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돼. 유전자에게 감사할 수는 없죠. 유전자는 프로그램일 뿐인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 그 프로그램을, 우리 생존 프로그램을 만든 어떤 존재에 대해서 감사해. 예. 그 감사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더 강력하게 일어날수록,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이렇게 감사를 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이때까지 살았구나. 야, 그 참 놀랍구나. 참 감사하다. 이럴 때 그 자연 치유력이 그 프로그램을 만든 존재로부터 그 존재는 여러분을 참으로 뭐 하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존재죠.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 뭐예요? 그 생기,
결국 그게 사랑이야. 사랑을 주시면서 그 유전자를 작동시키고 계셨으니까. 그 유전자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매 순간마다 작동시킨 결과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게, 내가 살았으니까 살아있잖아. 이러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일 뿐이야. 그거는 그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 이면에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유전자 그 자체를 한번 배워봅시다. 배워보면 참 놀라운 게 많이 나와요. 자,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세포 한 개를 샘플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포막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고, 이 세포막 안에 제일 중요한 구조가 세포핵입니다. 유전자는 이 세포핵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거 이거는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우선 유전자를 공부해야 되니까 이 세포핵 이렇게 구멍이 빵빵 뚫린 보라색 풍선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가위로 착 잘라서 이 세포핵이라는 풍선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딱 열어보면 뭐가 들어있냐면, 아,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염색체라는 게 들어있어요. 염색체. 요게 몇 개가 들어있냐면 23개가 들어있습니다. 예. 네. 근데 염색체라는 걸 가만 보니까 뭐 뭉치예요? 실뭉치예요. 저 실이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염색체는 뭐 뭉치다? 유전자 뭉치다. 실같이 구성된 유전자 덩어리, 유전자가 뭉쳐져 있는 것이 염색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의 종류가 약 2만여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이 쓰는 자, 이 컴퓨터에 제가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어디에 깔려 있습니까? 하드죠, 하드. 그렇죠? 하드 드라이브, 하드 디스크 뭐 이렇게 부르죠. 그 하드 안에 이 프로그램이,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으로 깔려 있어요? 글자로 깔려 있습니다. 컴퓨터가 사용하는 글자가 있어. 그렇죠? 컴퓨터 글자는 뭔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하고 0이죠. 1하고 0이죠. 1, 0 두 개 가지고 온갖 프로그램을 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하드를 열어보면 결국 뭐밖에 없어? 1하고 0밖에 안 보여. 1, 0, 0, 1, 0, 0, 1, 0, 1, 1, 0, 0, 0, 이렇게 되어 있어. 네. 자, 우리 사람이라는 몸을 구성해주는 세포, 라는 컴퓨터에 깔려있는 하드는 바로 염색체입니다. 그래서 염색체를 쫙 열어보면 이런 유전자가 쫙 나와. 실이 나와. 그런데 이 실이 뭐냐 하고 실을 또 다시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그렇죠? 이제 이 실을 들여다봅니다. 이 실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정식으로 하면 유전자는 두 줄로 되어 있어요. 두 줄로 이렇게 꼬여 있고, 이 두 줄 사이에 이런 것들이, 이 두 가지 물질이 딱딱 어떻게 되어 있어요? 딱딱 어떻게? 조립이 되어 있어. 예. 네. 그래서 사다리, 꼬불꼬불한 뭐처럼 보여? 사다리에 이 계단처럼 보여. 바로 이게 유전자이겠죠, 이게. 그래서 유전자가, 그러니까 저 실 뭉치를 풀면 이게 막 굉장히 길죠. 근데 아무리 길어봐야 요거야.
자, 그래서 두 줄에다가 뭐가 있어요? 여기에 네 가지 다른 색깔이 있습니다. 아,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네 가지 물질로 딱딱 조립이 돼 있어. 아.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그 아무리 길어도 계속 이것만 나와. 저게 뭘까? 두 줄 사이에 네 가지 물질이 착착 결합이 돼 있어. 저게 뭐길래? 저게 변질되고 저게 켜지고 저게 꺼지고 저게 변질됐다가 다시 회복되고. 예? 네. 뭘까 저게? 자, 우리 세포를 컴퓨터로 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컴퓨터 안에도 뭐가 있어? 그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은 1과 0이라는 글자로 구성되어 있어. 그럼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에 컴퓨터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야, 저게. 저것도 글자였죠. 글자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세포라는 컴퓨터가 쓰는 글자는 우리 인간이 지금 기계로 쓰는 컴퓨터는 두 가지인데 글자가 1하고 0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는 좀 더 복잡합니다. 네 가지 글자를 써. 예. 네. 자, 그래서 그 네 가지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아. 자, 이 노란색 물질은 아데닌이라는 물질이고, 그래서 A, 아데닌이니까 A. 그 다음에 빨간색 물질은 티민이니까 T. 첫자만 따서, 파란색 물질은 구아닌이니까 G를 따고, 초록색 물질은 시토신이니까 C를 땄습니다. 이 네 가지 물질을, 이 네 가지 물질, 이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을, 저걸 뭐라 부르냐면, 염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염기예요? 네 가지의 염기. 염기의 종류가 A, T, G, C 이렇게 되는데. 네. 자, 여러분. 글자라는 것은 뭐가 중요해요? 글자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까?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 말을 글자로 기록하는 거죠. 그렇죠. 자, 내가 뜻이 있고, 뜻이 있으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어떻게 보이게 쓰면 그게 글자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세포 속에 그 누군가의 뜻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심각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네. 자, 이런 이 ATGC라는 글자를 써서 사용해서 뜻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냥 글자다. 그러고 지나가면 유전자 안 켜줘요. 글자라고. 그러면 글자라면은, 여러분, 한번, 글자라면은, 이게 글자임에는 틀림없어요. 글자이니까 우리 유전자 의학자들이 결국은 유전자를 어떻게 해냈다고 그럽니까? 해독해냈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글자는 글자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읽지를 못했어요. 해독을 못했어요. 드디어 오랜 시간의 연구 끝에 정말 몇백 년 걸렸죠.
나중에 보니까 뭐요? 와, 이게 크죠. 여러분, 컴퓨터 전문가들은 1하고 0으로 된 그 문장을 읽을 수 있게 없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어요. 예. 우리는 봐도 몰라. 우리는 아무리 봐도 뭐예요? 1하고 0밖에 없어. 여러분이 영어를 모르면 영어 책을 폈다. 그럼 뭐밖에 안 보여요? ABCD밖에 안 보이지. 미국 사람이 한국말 모른다. 미국 사람이 한국말 책을 열었다. 그럼 뭐밖에 안 보여요? 기역, 니은, 뒷걸이밖에 안 보여. 온통 그거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도 뭔가 그 계획을 그러니까 생존시킬 수 있는 뭐예요? 계획.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런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생존을 계속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의 작전 계획이야. 그게 유전자입니다. 병균이 침투해서 들어왔을 때는 내가 병균은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이러한 물질을 생산해서 이렇게 죽여서 이 사람이 병들어 죽지 않게 하겠다. 라는 플랜, 계획이야. 그 생존 계획서가 우리가 만든 겁니까? 못 만든 거야. 누군가가. 그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이 글자로, 유전자 글자로 세포라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라는 컴퓨터 한 개 한 개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 병균이 침투에 들어왔다. 그럴 때는 우리는 무슨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될지 몰라. 우리는 그런 병균을 죽이는 프로그램이 우리 세포 안에 입력이 돼 있는 줄도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그 계획을 짠 그 프로그램을 만든 존재는 즉각적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아 지금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생기를 쫙 보내서 그 사용할 프로그램을 어떻게 클릭을 딱 해서 켜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서 쳐들어온 병균이 죽어버린다고. 그렇게 돼 있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럴 땐 박수 한번 쳐야지. 아니, 이상구 박사도 그건 못해? 이상구 박사가 뭐 여기 다 아는 것처럼 여기서 떠들어 샀지만, 제 몸 안에 생기는 암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알아, 몰라? 몰라. 예. 네. 그건 다 그 프로그램을 만든 존재가 다 그거를 운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과학적 사실에 의거해서만 병을 치료하자는 의학이에요. 그런데 사실 모든 병은 유전자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질이야. 그리고 유전자의 활동과 관계있어. 그것은 뭐에 직결되어 있어요? 유전자가 과연 그 힘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근데 우리 자신에게는 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 네. 컴퓨터 안에, 여러분. 컴퓨터는 반드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뭐를 받아야 돼? 전기 에너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소유주 이상구 박사가 원하는 대로 자판을 두들겨서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면 컴퓨터가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포, 라는 컴퓨터는 여러분이 작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네.
그 프로그램을 짜서 깔아놓은 그런 존재가 수시로 프로그램을 2만여 가지나 되는 프로그램을 중에 그 상황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클릭하면 탁 켜지고 그래서 짜자자라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 유전자가 그렇게 작동해서 생존 문제를 처리해 준다 이 말이야. 와, 그 존재가 누군지 좀 알면 좋겠죠. 근데 그 존재는 우리는 밤중에 콜콜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어도 그 자고 있는 동안에 뭐 잇몸을 통해서 포도상구균이 들어온다. 뭐 자고 있는 동안에도 뭐 췌장 꼬리에서 암세포가 생긴다.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걸 우린 자고 있다고. 그걸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존재, 이 나의 세포라는 컴퓨터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운영하면서 나의 최선의, 최고의 건강 상태를 유지시켜 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존재는 나를 뭐 하는 존재요? 사랑하는 존재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생기, 즉 자연 치유력을 끊임없이 공급해서 내가 병들지 않도록 또는 내가 병들었을지라도 병을 빨리 치유해 줄 수 있도록 그 세포라는 컴퓨터를 최선으로 작동시켜서 치유시키려는 그 노력,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거의 깜짝 놀랄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말 감사할 일에는 별로 모르고 감사도 안 해요. 그러니까 힘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런 감사할 일을 알아야 돼요. 캬, 이렇게 돼 있구나. 내가 그런 엄청난 사랑 안에서 살고 있고. 예. 네. 그래서, 이야, 그러면 내가, 나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때까지는 몰랐던 세상이야. 몰랐던 차원이지. 정말 내가, 그래서 제가, 저도 의사로서, 의과대학에서 배운 그 중요한 지식들은 그냥 과학적 사실로만 배웠다. 근데 그런 사실들이 어떻게 실행되고 어떻게 치유가 되고 하는 그것은 배운 일이 없어. 그건 과학자들이 가르치기를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진실 차원의 얘기다 이거죠. 그래서 뉴스타트는 진실의 의학입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해온 치료는 사실적 치료였어. 그러나 그 사실적 치료를 가지고 치유가 될 수가 없는 거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무슨 치유를 받아야 된다? 예, 진실의 치료, 진선미의 치료, 즉 생기의 치료, 자연 치유력을 정말 받아야 된다 이거죠. 예,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이런 차원의 의학을 깨닫고 나면 제가 배운 사실상의 의학은 정말 발전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맥경화가 생겨가지고 여기 관상동맥이 맥혀가지고 콜레스테롤이 쌓여가지고 여기다가 뭐예요? 스텐트를 집어넣고 예, 피가 통하도록 해주는 이 기술, 놀라운 기술이죠.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꿈도 꿀 수 없는 기술이었어. 그렇게 기술적으로는 발달했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그렇죠. 이 진실에는 아직도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유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생기, 그 힘인데 그것은 과학적으로는 생기를 공급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은 진선미, 그 사랑으로 공급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 네 가지 글자. 근데 글자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글자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고,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건데, 그 뜻을 올바로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글자를 사용할 때 뭐가 중요해요? 글자의 배열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틀리면 뜻이 엉망진창이 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라고 써야 되는데 버지야라고 쓰면 이건 무슨 소리인지 몰라. 글자는 세 글자가 딱 같은 아버지 세 글자 같은 글자인데도 불구하고 순서를 바꿔 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아버지 지부아 뭐. 자, 이상구. 상이구. 안 돼. 순서가 딱 있어야 돼. 그래서 염기, 이 염기, 네 가지 염기의 배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됐다는 말은 이 네 가지 종류의 ATGC라는 이 유전자 배열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바뀌면 유전자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 상구. 자, 여러분. 자, 이 상구.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십니까? 미남이다. 여러분이 뭐 찬성할지 알지 모르겠지만, 멋있다. 성실하다. 네. 그런 인상을 더 받아요. 이 상구. 그렇다고 합시다. 자, 근데 여기 순서가 바뀌었어. 이름이 이 앗고야. 그러면 이건 이상구하고 이상구라는 이름에 대한 느낌과 이 앗고라고 하는 느낌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순서만 바꿨는데. 그 이 앗고는 어떤 놈이에요? 맨날 놀래는 놈이야. 앗! 앗! 이상구는 안녕하세요. 이게 이상구인데. 이게 이상구가 악구가 돼버리면, 앗! 앗! 요게 암세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포 속에 글자가 바뀌면 이상한 세포가 돼버려요. 이상한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염기서열이라는 겁니다. 염기서열. 예. 네. 그래서, 이 염기를 미국말로는 영어로는 base라고 부릅니다. base. 그래서 서열을 sequence라고 부릅니다. sequence. base sequence.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주 고차원적으로 배우셨는데, 앞으로 혹시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구질구질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무식하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간이 좀 나빠서 왔습니다. 간이 나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간이 잘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간이 작동을 잘 못 한다는 말은 간세포가 제가 할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간세포가 할 일을 못 한다는 것은 그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가 잘 작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유전자가 잘 작동을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변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대장에 용종이 생겼다. 그거 다 염기 서열이 변한 겁니다. 변할 수도 있고 나중에 뭐예요? 돌아올 수도 있고 다시 정상.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적어도 뉴 스타트 교육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오셨습니다? 오셨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간 세포 속에 염기 서열의 이상이.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야, 이 환자는 아무렇게나 다룰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 염기 서열을 다 알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염기 서열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염기 서열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느냐. 그리고 유전자가 그 생기를 잘 받아서 잘 켜지고 꺼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느냐. 이것만 잘 되면 건강 회복은 문제가 없어. 왜? 여러분이 앓고 있는 어떤 질병이든지 다 이 문제예요. 염기 서열의 문제거나 아니면 뭐예요? 생기를 충분히 공급받고 잘 유전자가 잘 조절이 되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그런 치료를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치유로 정말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치유로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염기 서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자, 여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요거는 염기고 네 가지 종류의 염기고 이 염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이 줄이 붙어 있어. 그렇죠? 줄이 토막토막 난 줄. 하얀색. 그래서 요거는 염기고 이 줄은 알고 보니까 당분이에요. 당. 그리고 이 줄과 줄, 즉 당과 당을 이어서 긴 줄을 만들어주는 이 악요풀 같은 역할을 하는 물질을 인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몇 가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가지 종류의 염기와 그 다음에 당과 그 다음에 뭐? 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물질이에요. 왜? 유전자는 그냥 글자 역할만 하면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는 대로 염기 한 개와 그 다음에 토막줄과 그 다음에 인산이 요 세 가지 물질 염기, 당, 인산. 자,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요거 뭐예요? 염기. 요거 인산. 요거는 당. 그 다음에 당, 염기, 인산. 요 당, 염기, 인산. 요 집합체, 요 세 가지 물질로 구성된 장난감 돛담배라고 칩시다. 염기기를 돛이라고 치면 그 돛담배 한 척을 일컬어 DNA라고 부릅니다. 저게 뒤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DNA는 몇 가지 DNA가 있어? 네 가지가 있다. 왜 네 가지냐? 뭐가 네 가지기 때문에 DNA도 네 가지라? 염기가 네 종류니까 DNA도 네 종류의 DNA가 돼. 그래서 이 네 종류의 DNA가
이 글자 노릇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빨간색 아데닌은 염기는 바로 이 예를 들어서 T다. 그다음에 그러면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은 H다. 파란색은 E다. 그래서 이 네 세 가지 DNA가 딱 결합을 해서 모이면 뭐가 돼? 단어가 돼. 더라는 단어가 돼. 예. 그래서 이것이 길어지면, 계속 길어지면 뭐예요? 이 유전자가 이렇게 이제 DNA가 길어지죠. 그렇죠? 그럼 그게 뭐예요? 문장이야. 그러니까 유전자는 문장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어떤 문장들이 있는지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장이 뭉쳐져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책이야. 그러면 이 유전자 문장이 뭉쳐져 있는 것이 바로 염색체라. 그러니까 염색체는 무엇에 해당해요? 책에 해당해. 그렇죠? 이 염색체가 몇 개가 들어있어? 세포핵안에 23개가 들어있어. 그것은 우리들의 세포 안에는 23권의 뭐예요? 모든 생명 유지 계획, 각종 생명 유지 계획을 기록한 그 책이 23권이 들어있대. 자, 놀랍죠, 여러분. 예. 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좀 봅시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리 사람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거지. 응. 우리 인간은 무엇이다? 책이다, 책. 네. 무슨 글자로 기록된 책이다? 네. 염기서열이라는 글자로 기록된 책이야. DNA, 네 가지 종류의 DNA로 기록된 자, 그런데 뭐가 바뀌면 여기에 염기서열, 이 순서가 바뀌면 이게 병이야. 그래서 어느 유전자에 어느 글자가 바뀌었냐에 따라서 다른 병이 돼. 네. 그래서 알고 보면 유방암이나 췌장암이나 동맥경화나 당뇨병이나 다 알고 보면 전부 어디에 위치하는 어느 유전자의 어느 염기서열이 바뀌었냐 이것만 다를 뿐이야. 간단해졌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만 하면 다 낫는 거예요 이제? 염기 유전자의 그 변질된 염기 서열만 정상으로 회복해 준다면 어떤 병이든지 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이 유전자가 발견이 되면서 현대의학은 아주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그 간단해진 현대의학이 바로 뉴스타트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유전자를 발견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고 하면 이제 우리 의사들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뭐요? 있다. 왜? 모든 병 염기서열이 변한 거니까. 그래서 유전자를 쫙 꺼내서 검사를 쫙 해보면 염기서열이 변한 데를 딱 집어낼 수 있어. 아, 2만 가지의 유전자들 중에 요 유전자에 여기에 염기서열이 이렇게 변했구나.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유전자를 세상에 여러분 잘라서 꺼집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발달해요. 꺼집어 내가지고 어떻게 해주게? 그 염기서열 바뀐 거 A, T, G, C 이렇게 돼야 되는데 A, G,
ATC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해요? 집어가서 ATC로 바꿔서 다시 끼워 넣어주면 따라 유전자 정상화 됐잖아요. 그러면 낳는다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어떻게 우리 의사들이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전자 연구만 완벽하게 되면 어떤 병이든지 문제없다. 그렇게 얘기한 지가 벌써 30년 지났습니다. 1990년도 우리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안 돼요, 여러분? 왜 안 돼요?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때까지 강의해드린 거 착착 하면 아, 될 수가 없죠. 그거는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왜 못해요? 왜 안 돼?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유전자는 변하니까. 무엇에 따라서 변하니까? 나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대. 그럼 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어. 그 잘못된 선택이 올바른 선택으로 바뀌지. 바뀌면 유전자는 꺼내가지고 기술적으로 이거 안 해도 정상으로 뭐, 돌아가. 가는데, 꺼내가지고 이것을 유전자 조작술이라 그럽니다. 유전자 조작을 탁 해서 집어넣어 놓죠. 그러면 이 환자는 새로운 선택 했게 안 했게? 안 했어. 외부적 환경, 먹는 음식, 뭐 운동 습관, 내면에서 생각하는 거, 내면의 환경은 하나도 변한 거 없어. 그러면 유전자는 실컷 돈 많이 주고 조작해가지고 딱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될까? 또 휙 돌아가 버려. 그게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안 될 거를 될 거라고 뭐요? 생각하고 큰 소리를 땅땅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아 과학자들이 아 우리의 기술로는 유전자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전자 조작술은 이제는 어디에 적용을 많이 해? 간단한데 식물들 그렇죠? 식물 유전자 조작이 어떻고, 식물들은 뭐, 속상하다니 뭐 이런 거 없으니까. 식물들이 뭐 시어머니가 있겠습니까? 식물들이 뭐, 취직하겠습니까? 뭐 결혼하겠습니까? 근데 간단한 그런 식물들에는 충분히 조작술이 적용이 되지만, 우리 인간에는 안 되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사들은 우리 인간을 기계로 볼 수 없다 이 말이야.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이 말이야. 네. 유전자는 그 영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 의사들이 아주 결정적으로 이제 그 말을 더 이상 안 하게 된 동기가 어디냐, 바로 이겁니다. 자,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데, 이 어떻게 켜지고 꺼지는지가, 아, 이 발견이 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거 뭐예요? 예? 염색체. 실뭉치. 예? 염색체. 자, 염색체가 지금 몇 개예요? 몇 개? 예. 네. 자, 보세요. 아, 23개. 자, 이 염색체를 확대해 보니까 뭐가 나와요?
실 나와요. 유전자가 나와. 자, 아주 재밌습니다. 점점 확대합니다. 더 자세하게. 아, 그렇죠? 비슷하게 나왔죠. 이렇게 꼬여 있죠. 그렇죠? 자, 이걸 더 확대합니다. 아, 더 확대를 하니까 아, 열은 동글동글한 게 보여. 그렇죠? 요거. 은규 이거 아나? 이거 이제 삐째. 동글동글한 게 나와요. 근데 이 모형에는 저거를 끼워 넣을 수가 없어. 저런 특수한 단백질이 있어요. 저 특수한 단백질을 히스톤이라고 부릅니다. 히스톤. 히스톤이라고 불러요. 이 히스톤이라는 이 특수한 단백질이 군데군데 이렇게 감겨 있어요. 저건 왜 있냐라고 보니까 저 히스톤에 감긴 부분의 유전자에 스위치가 있다는 거라 스위치가. 여러분 우리 강의실에 들어온 적 스위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스위치가 있다는 말은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스위치가 있으면 이 불을 켤 수도 있고 어떻게 끌 수도. 그래서 유전자도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게 돼 있어. 그러면 스위치가 있다면 켜거나 끄거나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뭔가가 와서 그 스위치를 어떻게 눌러줘야 돼. 예. 그래서 보니까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가 어떻게 켜지고 꺼지고 할 것인가를 관찰을 해보니까 정말 귀신 고칼 노릇이야. 아시겠죠? 자, 보세요. 그 지금 이 유전자의 상태는 켜져 있는 상태예요. 켜져. 이렇게 켜져 있어, 지금. 자, 그러면 이 켜져 있는 유전자 중에 더 이상 켜져 있을 필요가 없는 유전자만 꺼져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켜져 있는 이 부분의 유전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가정을 합시다. 지금은 켜졌어. 왜? 지금은 암세포가 있어. 그래서 죽여야 돼. 그러니까 켜줘야죠. 그렇죠? 그러고 나면 이제 켜지면 이 유전자에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충분히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완전히 죽여버리면 그러면 일시적이지만은 한두 시간 동안은 암세포가 뭐예요? 없을 수 있다. 그러면 저 유전자는 더 이상 그 한두 시간 동안이라도 괜히 켜져 있을 이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꺼야죠. 그렇죠. 자, 요게 어떻게 조절이 됩니다? 자, 봅시다.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자, 그래서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하는 이 유전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켜져 있어, 지금. 이거를 어떻게 끄느냐,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것도 노란색 물질들이 나타났죠, 그렇죠? 나타나가지고, 봅시다. 스위치 있는 대로, 히스톤 있는 대로 가더니 유전자가 촥 꺼져버려. 네. 자, 다시 재방송합시다. 네. 자, 해서 근데 노란색 물질이 딱 오더니 딱딱 스위치 있는데 올라붙으니까 쫙 꺼져버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전자 꺼져. 네. 자, 왜 꺼졌냐? 암세포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2시간 반 후에 암세포 또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켜야 돼. 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노란색 물질 떨어져 나가야 켜줘. 노란색 물질 뗄 수 있는 사람 손들 보세요. 이거는 과학자들이 손도 못 대는 부분. 네. 이런 걸 몰랐을 때는 과학자, 우리가 이제 다 한다, 유전자 이제. 우리가 다 조절하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의사들이 다 유전자 조절하면 의사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예, 네. 하나님이 될 수 있지. 그러나 의사는 인간입니다. 의사 자신은 자신의 유전자도 조절 못하는 인간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다가, 아, 이제 암세포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한 시간 후에 보니까 암세포 또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 다시 켜야죠, 그렇죠? 자, 암세포가 생겼습니다. 켭시다. 자, 노란색 물질들이 똑 떨어져 나가. 유전자가 쫙 켜져. 네. 그러면서 지금 이 과정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물질을 생산해서 다 죽이고 나면 또 저렇게 딱 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귀신, 고칼로리죠. 의사들이, 우리 과학자들 두 손 다 들어버렸어. 저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 이 말이야. 우리가 뭐 환자 밤새도록 자는데, 그냥. 안 되는 얘기야. 신이 할 일을 인간이 하려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초인간적인 능력이 필요해. 인간적 능력 가지고는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거야. 택도 없는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항암 치료 가지고, 방사선 치료 가지고, 수술 가지고, 암을 완치하겠다. 택도 없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데?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데. 네. 여러분이 지금부터 받아야 될 것은 생기입니다. 이 생기를 받으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예. 네. 놀라운 일이에요. 자, 여기 이 슬라이드 제목이 뭐예요? DNA 회복이야. 유전자 회복이야. 망가진 유전자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다시 정상적인 유전자로 돌아갈 수 있느냐. 다 이것도 옛날에는 우리 과학자들이 몰랐습니다. 유전자를 한번 망가지면 그냥 망가져 버리는 줄 알았는데 망가지면 이게 회복이 된다고. 네. 어떻게 회복이 되냐 하면, 야, 이게 이제 정상적인 유전자죠, 그렇죠? 정상적인 유전자. 그런데 이 유전자가 망가진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소방관 아저씨로 그려놨는데 이 소방관 아저씨는 유전자가 어디가 망가졌냐를 계속 조사하고 댕기다. 아, 여기 보니까 망가졌어. 이게 염기의 결합이 DNA 결합이 떨어져 버리고 이 DNA 이 염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찌그러지고 못 쓰게 됐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고 어떻게 해야 돼? 예, 새 DNA로 갈아넣어야 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는 조립식 구조다, 이 말이야. 조립식 구조의 장점이 뭐예요, 여러분? 조립식 구조의 장점. 고장난 부분만 뭐예요? 고구마 딱 떼내고 그 부속품, 신품 가져와서 끼워넣으면 끝나는 거야. 우리 유전자는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암세포에 그 찌그러진 잘못된 염기서열 이거 다 여러분 몸 안에서 이런 아저씨들이 다 처리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가서 야 이게 찌그러졌구나. 이거 안 되겠어. 그러면 이 아저씨의 특징은 뭐예요? 아구가 잘 발달돼 있어. 이빨이 아주 잘 발달돼 있어. 이 아저씨는 이빨 없잖아. 아구가 잘 발달돼 가지고 이 아저씨가 이 찌그러진 이 DNA를 잘라 먹어 버려. 잘라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저씨가 신품 부속품을 가지고 옵니다. 부속품을 가지고 와요. 예, 네, 가지고 와가지고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이 부속품이 몇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 있잖아요. 이 아저씨가 어떻게 알고 가져오냐 말이야, 내던 어? 어떻게 노란색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 이 아저씨가 아저씨라면 알 수 있는데 이게 아저씨로 그려놨지만 아저씨가 아닙니다. 이런 물질을 유전자 복구 효소라고 불러요. 그 유전자 복구 효소가 세 가지가 있어. 이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복구 효소, 이 두 번째 유전자 복구 효소가 네 종류의 DNA 중에 딱 맞는 거를 어떻게 딱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귀신 고칼로릇이죠.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몇 분의 1이에요? 4분의 1입니다. 그렇죠? 4분의 1의 확률. 그 다음에 이 DNA가 이렇게 짝을 지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짝. 예. 그렇죠. 두 개 DNA가 짝, 쌍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쌍, 쌍, 쌍. 세포, 인간의 세포 한 개 안에 이 쌍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30억 쌍이야. 30억 쌍. 이 30억 쌍 중에 한 군데를 찾아내야 돼. 저 부속품을 갖다 끼울 곳. 자, 그러면 확률이 또 몇 분의 1입니까? 30억 분의 1. 그러면 전체 확률은 몇 분, 얼마예요? 곱하기 해야 돼. 그러면 뭐예요? 120억 분의 1로 정확하게 부속품을 갖다 끼워서 유전자를 다시 정상적인 유전자로 복구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확률대로 인간은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인간적인 차원, 초자연적인 차원, 결국 무엇의 차원에서? 진선미의 차원, 사랑의 차원, 진실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치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을 이런 현상을 유전자 의학적인 차원에서 진정한 자연 치유 현상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연 치유란 말이 얼렁뚱땅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 치료는 너는 더 이상 못하겠고, 뭐, 자연 치유나 해볼까 한다. 그렇게 시시하게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연 치유가 뭔지도 모르고, 자연 치유가 뭐, 개똥 쑥이나 먹고, 차가워서 국물이나 마시니까 작은 자연 치유요. 아니야. 뉴 스타트의 자연 치유는 바로 이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철저히 과학적이다. 과학적이지만은 그 과학 위에 무엇을 인정하는 의학이다?
그 자연 지우력, 그 생기의 존재, 그것을,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로 하여금, 그 자연 지우력으로 하여금 인간이 해낼 수 없는,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이러한 치유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것에 의존하자는 것이 뉴 스타트의 자연 치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시시껄렁한 무슨 자연 치유 그런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상당히 존경하셔야 됩니다. 이제 와 이게 자연 치유의 과학적 첨단 21세기 유전자 의학적인 현실이야.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유전자 의학 놀라운 유전자 의학을 공부하는 분야가 바로 뭐냐면은 이 에피제네틱스란 거예요. 에피제네틱스 아시겠죠? 에피제네틱스 그렇죠? 바로 이런 걸 연구하는 과학이 에피제네. 이거는 제가 이과대학 다닐 때는 듣도 보도 못하던 그런 새로운 과학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유전자 의학은 제네틱스였습니다. 제네틱스. 이게 에피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그냥 제네틱스. 제네틱스는 DNA 배우는 거야. 그냥 사실만 배우는 거야. 근데 이 에피라는 말이 나온 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제네틱스는 그 원칙이 딱 정해져 있어요. 유전자는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배운 게 제네틱스예요. 유전자는 선천성일 뿐이다. 후천적으로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모든 의사들이 의과대학에서 배운 유전자학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에피제네틱스는 이 에피란 말은 후천적이란 말입니다. 후천적으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도 걸리고 또 후천적으로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걸린 병도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제네틱스는 변할 수 뭐요? 없다. 그럼 유전자는 변할 수 없다 그래 놓으면 의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병 났는데 병의 원인이 뭔데 그러면 모르겠는데 왜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기는 걸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 병 원인을 알 수 없어. 병 원인을 알 수 없으면 치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증세 치료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의과대학에서 증세 치료만 가르쳐 준 이유가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전자하고 병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이제는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변질로서. 그래서 우리가 배운 유전자의학을 선천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한다면 이 에피제네틱스는 후천성 유전자 의학입니다. 그래서 천자를 빼고 요즘 말로 후성 유전자학이라고 부릅니다. 에피제네틱스를 후성. 자, 그래서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서 방송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런데
이게 미국, 영국, 뭐, 영어권에서 방송을 했는데, 뭐라 그랬다고, 제목이 상당히 재밌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자, gene. You are, 당신의 gene. gene은 유전자입니다. 당신의 유전자 안에 뭐가 있다? 고스트가 있다. 고스트가 뭐게? 귀신입니다. 우리 인간은 귀신 차원에서 작동되고. 아시겠죠? 인간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드디어 이 후성 유전자 의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우리 의사들이 유전자 조작으로 병 고칠 수 있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만약 유전자 조작으로 병 고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한 부자라야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줄 서야 돼. 그렇죠? 돈 많은 순서대로 줄 서야 돼. 그 유전자 조작할 줄 아는 기술자들은 이 세상에 몇 명 안 돼요. 줄 서야 돼. 그러나 여러분, 줄 설 필요 없이 설악산에 와서 노래 듣고 앙콜 하면은 낫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강의 듣고 이야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도 날 수 있구나. 이야 나는 사랑 속에서 살고 있구나. 이야 진선미를 아는 것 그 안에 자연 치유력이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희망이 뭐요? 있다. 이 속에서 치유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 이거는 공짜 치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 낸 거 뭐 강의 값으로는 안 됩니다. 강의 값은 제가 포기했어. 그냥 먹고 자는 값에 불과하죠, 뭐. 그렇잖아요, 솔직히. 예. 네. 그런데 이런 강의는 솔직히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도 어떻게 받은 거니까? 공짜로 받은 거니까.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예. 네. 제가, 이게 영감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의학적 기초는 있어야죠. 기초를 가지고, 왜 우리 현대의학은 증세치료밖에 못하냐? 딱 보니까, 유전자, 후성유전자 의학을 몰랐다. 그래서 후성유전자 의학을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뉴 스타트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식 비싼 거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잡시는 게 비싼 거 있어요? 특별한 거? 뭐 여기에 뭐 차가버섯이 있어요. 뭐 100년근짜리 산삼이 나와요. 그런 거 없어요. 아주 평범한 건강식. 운동 돈 내고 합니까, 여러분? 맑은 공기, 물, 이거 다 공짜야. 여러분, 우리 몸에,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일수록 공짜라야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몸에 좋은 걸수록 비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비정상적 사고방식이에요. 자,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면 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돈 들도록 해놨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자연의 아름다움. 공짜죠. 설악산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늘, 그 푸른 하늘, 구름. 여러분, 저 우리, 그 주차장 저 건너편에 계곡에서 거기 앉아서 여러분 물소리 좀 들어보세요. 졸졸졸.
매미 소리가 맴맴맴 하고 참새들이 왔다 갔다 짹짹거리고 그 속에서 이야, 내가 이런 것을 음미를 하지 못하고 이때까지 살았구나. 참 아름답구나.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놀라운 DNA의 유전자의 회복 복구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신비로울 뿐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신비의 차원, 초인간적인 차원,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놀라운 후성 유전자 의학적 유전자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뉴 스타트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자,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드디어 2003년도에 인간 유전자 지도라는 것을 완성했습니다. 게놈 지도 그랬죠. 이 게놈은 유전자를 과학자들이 부를 때 게놈이라고 합니다. 이 게놈이지 잘못 읽으면 개놈이 돼요. 인간 유전자 지도가 사실상 완성이 됐다. 2003년 4월 13일에 발표됐습니다. 미국에서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2만여 가지가 되는 모든 유전자를 다 해독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유전자 지도를 잠깐 봅시다. 인간 유전자 지도. 염색체가 몇 개라고요? 23개. 23개 유전자 염색체 속에 이 하드 디스크, 예. 프로그램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염색체 사이즈가 1번부터 23번까지가 있는데 다 달라요. 그래서 키가 키 순서대로 배열해서 키가 제일 큰 염색체를 1번 염색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아, 이게 보면 1번이 제일 키가 크죠. 제일 길잖아. 2번은 조금 짧고 3번은 훨씬 짧고 그렇죠? 그러니까 폐암에 걸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폐암 있죠? 그것은 3번 염색체상에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폐암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가 아니고 위치가 바뀌어서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뭐에 걸린다? 대장암, 결장암에 걸린다. 또 1번 염색체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유전자가 변질되면 전립선암이 되고 여기에 유전자가 변질되면 녹내장이 되고 여기 유전자가 변질되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다. 그러니까 아무리 병 종류가 많더라도 결국은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에 따라서 병이 달라질 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타트 여러분 이제 현대 의학에서는 병마다 치료하는 방법과 약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왜? 그건 증세 치료니까. 왜? 병마다 나타나는 증세가 다 다르니까 증세에 따라서 약 종류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뉴스타트에서는 증세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치료를 하는 거예요? 유전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유전자는 위치만 달랐지. 여러분, 자 현대 소나타, 속초 소나타하고 서울 소나타하고 광주 소나타하고 소나타는 소나타죠. 그 소나타가 고장 나면 소나타 고치는 방법은 뭐예요? 속초 소나타 고치는 방법하고 광주 소나타 고치는 방법과 같아요, 달라요? 위치가 다른 곳에 있는 소나타를 수리하는 방법은 어디에 위치하건 상관없이 꼭 같다.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위치,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가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다.
그러므로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 고치는 방법은 어떤 위치에 있는 유전자든지 꼭 같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종 암과 각종 질병, 당뇨병, 무슨 병, 뭐 고혈압, 동맥경화, 그다음에 자가면역성 질병 이런 병을 가지고 오셨더라도 결국 유전자만 회복시키면 치유가 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암만 고치는 데도 아니고 그렇죠. 모든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모든 질병은 오직 자연 치유력으로 생기로 그 다음에 뭐요? 외부적 내면적 환경을 어떻게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유전자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제 그래서 보시면. 자, 보세요. 당뇨병은 7번 염색체. 네. 자, 비만. 또 7번 염색체, 바로 여기. 네. 왜 사람들이 갑자기 비만해지기 시작할까? 지난 25년 동안 전혀 비만하지 않았어. 근데 어느 때부터 뭐예요? 살이 쑥쑥쑥쑥 찌기 시작해. 왜? 비만 유전자가 작동을 정지한 겁니다. 꺼져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비만 유전자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그 지방을 저축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걸 지방세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방을 저축을 해야 되는데, 저축이 너무 많이 되면 이 지방을 자꾸 밀어내서 태워서 에너지로 사용을 하게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렙틴이라고 부릅니다. 렙틴. 네. 렙틴. 이 렙틴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렙틴, 이 유전자가 잘 켜져서 렙틴을 잘 생산하면 지방세포 안에 있는 지방을 자꾸 밀어냅니다. 렙틴이 생산 안 되면 어떻게 되겠죠? 렙틴 유전자 꺼졌어. 렙틴이 생산 안 돼. 그러면 지방세포 안에 축적하고 있는 지방을 밀어낼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 암 환자를 치료하려면 T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다시 켜주면 암이 치유되듯이 비만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꺼져 있는 렙틴 유전자를 어떻게 켜주면 돼? 그러니까 암 치료나 비만 치료나 유전자 치료야. 유전자 치료하는 방법은 암이나 비만이나 뭐예요? 우울증이나 다 같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네. 그 방법은 뉴스타트가 최고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아. 그래서 보세요. 여기 뭐 간질도 있고 뭐 유방암 예. 뭐 다 많죠. 당뇨병 뭐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전자가 다 글자라고 그랬습니다. 글자는 어떤 글자로 뭐를 기록해 놓은 거라? 네, 생존 계획입니다. 그렇죠. 너희를 건강하게, 네, 내가 너희 몸을, 너희 세포를 건강을 유지하도록. 그래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한 상태로 유지해 주겠다. 라는 누구의 계획이야? 네. 창조주의 계획이라고. 왜? 이 유전자라는 것은요, 글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글자라는 것은, 네, 요것만 얘기하고 끝나겠는데, 글자라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형성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까?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지 않는 글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염기서열이라는 글자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야, 이 염기서열 글자 만들어가지고 유전자, 여러분 지금 인간의 의술이, 과학이 이렇게 발전해서 여러 가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만들었지만 제약회사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렇지만 암세포만 효과적으로 죽이고 정상세포에는 해를 끼치지 않는 항암제는 아직도 있어? 없어요. 그러나 우리 T세포라는 제약회사는 암세포만 딱 죽이고 정상세포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항암제를 유전자로 만들 수 있도록 T세포 안에 입력해 놓은 존재는 천재적이죠, 그렇죠? 초인간적 지능이지. 그거를 전능이라 그럽니다. 전지, 전능이라. 그래서 유전자를 공부하면 전지전능자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유방암. 이 글자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 무슨 글자예요? 나는 너희들이 유방암에 걸리지 뭐요? 않도록 해 줄 것이다.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유방암에 걸리지 않도록 할 것이다. 혹시 유방암에 걸렸더라도, 유방암이 어떻게 걸려? 유방암에 걸리는 사람은 이 유전자가 꺼져버리는 사람이 유방암에 걸립니다. 이 유전자가 뭐를 생산하는 유전자인데,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고, 혹시 암세포로 변질 조금 되면 정상으로 돌리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네.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전자만 잘 활동만 하면 췌장암 안 걸리고, 그리고 이 유전자가 활동을 못하면 뭐예요? 췌장암 걸려. 그러면 췌장암이 나려면 저 유전자가 어떻게 해? 다시 켜지면 돼. 무엇을 받아서? 생기를 받았어. 그럼 이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다 읽어보면요. 내 절대 유방암 안 걸리게 할게. 췌장암 안 걸리게 할게. 폐암 안 걸리게 할게. 당뇨병 안 걸리게 할게. 비만 안 걸리게 할게. 라는 뭐요? 다 그런 계획이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너를 건강하도록 보호할게. 내가 너들을 뭐예요? 왜 그렇게 건강하게 보호하고 싶어 해? 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세포 안에다가 염기서열이라는 글자로 표현을 해놨을까? 그것은 이 프로그램을 짜준 존재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 유전자 지도 전체를 다 읽어보면, 한 유전자 한 개 한 개마다 무슨 말이에요? 네. 치매 안 걸리게 해준다. 파킨슨 지병 안 걸리게 해준다. 당뇨병 걸려도 뭐요? 낫게 할 수 있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전부 다 합하면, 한마디로 줄이면 그 뭐예요? 나는 너희 모두를 뭐예요? 사랑한다.
I love you. 이렇게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편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편지. 유전자 세포를 보면 편지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생기를 주면, 사랑을 주면, 너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모든 유전자는 다시 복구가 될 수 있고 꺼진 유전자들은 켜져서 치유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여러분 보시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 영적인 부분과 과학적인 부분이 딱 유전자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닫고, 야, 내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가 이런 거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사랑을 더 많이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유전자가 켜져서 치유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죠? 이야.